안녕하세요. 저는 강한나입니다. 풍선이 많네요. 네. 자, 문자 터뜨릴까? 깜짝이야. 사실 여기서 질문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와, 어디 날아갔지? 아, 그래요? 아, 꽝도 있어요? 깜짝이야.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휴. 네. 자, 질문은 로맨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고 싶은 영화는? 근데 저는 항상 로맨스 영화 하면 비포 선라이즈가 생각이 나거든요. 뭔가 이 사랑 관련해서 뭔가 이런 두 남녀가 갑자기 만나게 되고 갑자기 둘이 함께하게 되면서 뭔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뭔가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로맨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딱 생각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비포 선라이즈. 자, 다음 질문은. 아, 꽝도 있구나. 아니. 죄송해요. 아니, 지금 잘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와, 대단하네. 네, 감사합니다. 봄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하셨는데, 봄에 가고 싶은 여행지? 저는 봄에 스위스 가고 싶어요. 뭔가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제가 저번에 런닝맨 촬영 때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예뻤었어가지고 뭔가 봄 하면은 예쁜 꽃이 핀 그런 스위스 들판? 네. 자, 다음 질문. 이게 몇 개예요? 아, 10개요? 이제 좀 적응됐어. 적응됐어. 영화, 음악, 드라마, 책 전시 중 오늘 가장 끌리는 것은? 아, 오늘 날씨가 뭔가 음악? 네. 오늘은 음악이 끌리는 날입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슬슬 신나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가 저거지? 어디 갔지? 아, 밟아. 자. 핸드폰으로 찍은 가장 최근 사진은 오늘 화보 촬영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가장 최근 사진이거든요.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 진짜. 네. 와. 오늘 촬영 오면서 들은 음악은? 오늘 음악 안 들은 것 같은데 그치세요? 아, 라디오 들으면서 왔습니다. 89.1 MHz.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여. 적응됐어. 질문지가 알겠다. 매년 봄마다 생각나는 음악은? 봄에 사실 좋은 노래 되게 많은데, 좀 옛날 노래도 괜찮아요. 봄이 와. 김현철 피처링 놀러고서. 네, 그 노래요. 지칠 때 생각나는 힐링 푸드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가장 자신 있는 춤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춤은 그냥 막 추는 춤인데 최근에 제가 그나마 춤이라고 알게 된 조금씩 아무 노래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처럼 게 유행인가 이제 모두가 기를 막고 있어요 빨리 터뜨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일어나서 커피랑 빵을 먹습니다. 끝! 네, 여러분 마리클레르 4월호에서 만나요!